안녕하세요. 울망주랑 오밀주밀입니다. 박쥐 사탕 포장할 거예요. 사각접기를 해줍니다. 펼쳐서 반대쪽도 사각접기를 해주세요. 펼쳐서 중심선에 맞춰 접어줍니다. 펼쳐주고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접은 부분 펴주고 뒤집어 주세요. 삼각접기를 해주고 펼쳐서 반대쪽도 삼각접기를 해줍니다. 다시 펴주고 삼각주머니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접었다 편 선에 맞춰 접어 올려주고 양옆을 눌러 접어주세요. 양끝을 삼각형으로 접어주고 윗부분이 아래로 내려오게 뒤집어주고 중심 부분을 선에 맞춰 내려 접어주고 양옆을 위로 올려 눌러 접어줍니다. 위로 올려 접어주고 한 장을 들어 올려 옆으로 놓아준 후 중심선에 맞춰 접어줍니다. 끝부분을 중심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해주세요. 표시하는 선에 맞춰 손가락을 넣어 빨간 선에 맞춰 눌러 접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삼각형 모양으로 내려 접어주고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윗부분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부분만큼 접어줍니다. 박쥐 눈을 그려줄 거예요. 흰 종이에 원하는 눈을 그려주고 가위로 그려주고 풀을 발라 붙여줍니다. 흰색 펜으로 박쥐의 입을 그려주세요. 검은 박쥐의 붙일 눈도 그려주고 있어요. 가위로 오려주고 풀을 발라 눈을 붙여줍니다.
입도 그려주고 막대 사탕의 막대가 통과할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박쥐 두 개 다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어 주세요. 막대 사탕을 통과시켜 줍니다. 박쥐들 사이로 사탕이 안쪽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박쥐의 안쪽 날개 끝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서로 붙여줍니다. 윗부분도 양면 테이프를 붙여 고정해 줍니다. 박쥐 사탕 포장 완성이요. 스리스리 마스리. 여긴 어디? 흥! 실력이 속쓰지 않았군. 마녀님 멋지다, 그치? 그렇다요. 그래? 그럼 한 번 더? 재미있었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